안녕하세요, 건담입니다. 지난번에 이제 디노 영상에 대해서 올렸었는데, 디노가 이제 찾아온 지만 2주가 지났습니다. 일주일 정도 전까지는 이제 좀 많이 심해지다가, 일주일 지나고 나서 이제 많이 약해졌고요. 지금은 보시는 것처럼 만 2주가 지났는데, 이제 바닥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말끔히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락에서도 역시 말끔히 없어졌고요. 이제 이끼만 조금 남아 있고요. 이끼가 요즘은 이제 좀 많이 번성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질 인산염이 높다 보니까 그런 것 같고요. 그리고 아크로들 이제 상태도 같이 한번 볼게요. 일단 대표적으로 예티. 자, 지금 예티 보시면은 예전 영상에 비하면은 이제 많이 털털해졌죠. 그리고 중간중간에 이렇게 이제 기둥 쪽에 성장점도 보이고요. 예티도 이제 조금씩 많이 회복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앞에 있는 애들은 뭐 워낙 잘 크고 있고, 여기도 이제 성장점이 보이네요. 나나 역시 잘 있습니다. 나머지들도 뭐 대부분 잘 있고요. 근데 이제 조금 상태가 안 좋은 애들이 있습니다. 이거 뭐냐면은 왼쪽에 있는 락에 위치한 애들인데, 여기 애들이 전체적으로 폴립 활성도가 좋지가 않아요. 지금 보시면은 얘도 폴립이 거의 나올랑 말랑 하고 있죠. 원래는 얘도 좀 폴립이 좀 많이 나오는 편인데 잘안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중간중간에 시아노가 조금씩 있습니다. 특히 여기 있는 거 보시면은 이렇게 이제 시아노가 조금씩 있어요. 녹색 시아노가 아마 이제 질산염보다는 인산염 비중이 좀더 높아서 그런 것 같은데, 일단은 뭐 시아노 정도는 뭐 크게 상관없기 때문에 그냥 두겠습니다. 어차피 나중에 조금씩 없어질 거라서. 그리고 얘도 보면은 폴립이 나오긴 하는데 활성도가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닙니다. 왜냐면은 이거 비슷한 개체가 아까 오른쪽 락이 있었는데 이 녀석이거든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폴리 활성도가 확실히 좀 많이 다르죠? 네, 많이 다릅니다. 그런 거 보면은 전체적으로 왼쪽이 활성도가 다 좋지가 않은데, 특히 저 끝에 있는 이 녀석. 지금 보면은 폴립이 나오긴 하는데도, 얘는 이제 테누이스 계열인데도 폴립이 저 정도밖에 안 나옵니다. 그건 뭔가 문제가 있다는 얘기고요. 같은 테누이스인 이제 오른쪽. 이 녀석. 자, 폴리 활성도가 확실히 다르죠. 그래서 일단은 저의 추론상 어차피 조명은 오른쪽이나 왼쪽이랑 똑같습니다. 물론 오른쪽에 있는 락은 이제 조명이 좀큰 거, 오펙 V4고요, 아틀란틱. 왼쪽은 컴팩트 조명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컴팩트 조명 문제는 아닐 거라고 보고요. 아마 이제 수류 문제인 것 같아요. 왜냐면은 왼쪽에는 지금 볼텍이 한발 달려 있습니다. 원래는 두발 달았는데 좀 과한 것 같아서 한 발을 제가 뺐거든요. 뺀 지는 이제 한달 정도 된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은 두 발이 달려 있고요. 그리고 저 오른쪽 끝에는 이제 락 뒤로 해서 수류가 넘어가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요 테누이스 다시 확대 좀 해볼게요. 테누이스를 자세히 보시면은 폴립이 거의 안 움직여요. 그쵸? 많이 움직이진 않죠? 뭔가 다른 애들처럼 막 휘날려야 되는데. 그렇지도 않고. 전반적으로 뭔가 이렇게 수류가 좀 정체된 느낌이 좀 강하게 듭니다. 그래서 일단 수류 모터를 다시 보강을 할 거고요. 그리고 보통 아크로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스타일로 프로만 보면은 얘처럼 좀 이렇게 원활히 수류가 좀 많이 흩날려야 되는데, 이제 중간 쪽만 휘날리고, 위쪽은 별로 휘날리지가 않는 것 같아요. 옆에, 제가 테누이스도 옆에 이렇게 하나 더 붙였는데, 얘도 볼게요. 얘는 상대적으로 아까보다는 수류가 조금 있는 편이죠. 처음 테누이스 보여드린 것보다. 그러니까 어쨌든, 왼쪽 락, 특히 위쪽이 수류가 좀 많이 정체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류 모터를 장착을 할 거고요.
그리고 일단은 디노도 많이 없어지긴 했는데 이 상태에서 이제 산호만 꾸준히 유지를 해주면 되긴 해요. 근데 이제 조금 아쉬운 거는 지난번에 오디늄이 돌아서 이렇게 물고기 3마리만 남았다는 점. 그렇다고 이제 먹이 투여를 안 하면은 다시 질 인산염이 확 떨어지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 때문이더라도 어쨌든 먹이 투여량은 꾸준히 넣을 생각입니다. 아, 그리고 하나 더. 지금 보시면은 이거 보이시나요? ISO로 좀 올려 볼게요. 자, 이렇게 하얀 점, 별이 떴습니다. 얘는 다 달팽이인데요. 지금 달팽이들이 좀 많아졌어요. 사실 달팽이 같은 경우에는 막 이렇게 이제 폭번을 하기 시작합니다. 어느 순간부터 갑자기. 근데 이것도 당연히 외부에서 딸려오는 거고요. 이렇게 막 폭번을 하게 되다가 어느 순간 조금씩 다시 사라져요. 그리고 나서 깨끗해지는데 그걸 견디기 어렵다라고 하면은 레스 같은 거 들여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뭐 저는 개인적으로 옐로우 레스를 추천드리고요. 옐로우 레스가 달팽이들 잘 먹더라고요. 근데 제가 레스를 안 넣은 이유는 좀 단점이 있어요. 뭐냐면은 이제 잘 때 샌드를 파묻히고 자죠. 그러면은 이런 데에다가 다 샌드가 다 올라갑니다. 이런 데에다가 그러면은 또 다들 뭐 샌드 머금고 있죠. 그럼 상당히 좀 번거롭고 귀찮아서 저는 이제 레스 투입을 안 하고요. 달팽이는 그냥 생각날 때마다 스크래퍼를 한 번씩 밀든가 아니면 그냥 둘 겁니다. 어차피 뭐 크게 상관이 없어서. 그래서 아무튼 질 예전처럼 다시 정리를 하자면은 디너가 오면은 질 인산염을 높인다. 근데 이제 비율은 이건 이제 저의 개인적인 건데 100대 1 정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질산염이 20이면 인산염은 0.2 정도 되겠죠. 그리고 질산염이 10이면 인산염은 0.1이 되고요. 개인적으로 질산염하고 인산염 모두 좀 많이 높은 게 디노를 해결하는데 좀 좋은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에 인산염은 0.2까지 올렸습니다. 0.2면은 권장량의 거의 7배 수준이죠. 왜냐면 보통은 0.03을 이제 권장으로 보니까. 그래서 디노는 그렇게 하고 이제 박테리아 꾸준히 넣고 양말 필터 매일 갈아주고 하면은 금방 없어집니다. 물론 물리적으로도 제거해 주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하면 한 2주 정도 지나면은 디노가 많이 없어집니다. 물론 부작용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이끼가 많이 생기죠. 요런 거. 근데 요런 이끼는 나중에 뉴트리언트가 떨어지기 시작하면은 조금씩 허옇게 되면서 녹아요. 일단 저는 당분간 카본 소스는 넣진 않고요. 박테리아만 넣을 겁니다. 그러니까 아웃풋을 너무 또 빨리 빼버리면은 2주 전에 했던 짓을 또 해야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냥 가만히 둘 거고요. 어차피 뭐 산호가 지금 상태가 나쁜 건 아니니까 이 상태로 둘 겁니다. 그러면은 일단 볼텍 좀 달게요. 네, 저 뒤쪽에다가 이제 볼텍을 한 발 더 달았습니다. 그래서 기존 볼텍은 앞쪽으로 좀 당겼고요. 그리고 이게 바로 스테곤 쪽으로 영향을 줄 수 있을 것 같아서 저쪽 수류 모터는 이제 유량을 좀 많이 낮췄습니다. 물론 MP40이 좀 워낙 세기 때문에 많이 낮춰서 사용을 하면 되고요. 자, 그리고 아까 이 녀석들 플립 좀 볼게요. 지금 일단은 수류를 바로 키자마자 약간 위축은 되어 있어요. 아무래도 바로 맞다 보니까. 근데 보시다 보면은 많이 이제 흔들리죠. 네, 이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요 녀석. 자, 요 녀석은 별로 흔들리진 않네요. 아, 흔들리네요. 지금 리프 크레스트 모드로 하다 보니까 이게 좀 왔다 갔다 하는데 일단 이 상태로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괜히 또 딴 거 건드리면은 산호가 또 적응하는데 오래 걸리니까 이 상태로 두겠습니다. 네, 그럼 요번 편도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아쿠로 사육에 대해서도 이제 좀 더 심도 있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